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애용하신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토지는 총면적 633평인데요. 토지 내에는 단독주택 한 채, 그리고 부속 창고가 두개 동이 있습니다. 모두 건축물 대장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주변이 탁 트여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그리고 가까운데 전원 마을이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원주 시내도 가깝고요. 횡성 KTX 역도 가깝고, 아주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런 정겨운 전원 마을입니다. 자, 도로를 따라서 쭉 들어가 보겠습니다. 전기시설, 상수도시설 모두 다돼 있고요. 대지도로를 합해서 266평인데요. 단독주택 한 채와 부속창고 두개 동이 있습니다. 모두 건축물 대장이 있습니다. 단독주택은 경량철골구조, 대지면적 220평, 연면적 27.4평, 그리고 경량철골조 부속창고는 6.42평과 8.1평 등두 개가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에는 이제 과수나무도 있고요. 옆에 있는 이것은 뭐 부속 창고로 건축물 대장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주 시내까지도 여기서 가깝고요. 새마을 IC 그리고 횡성군 KTX역까지도 가까운 거리에 위치했습니다. 여기는 연못이 하나 있는데요. 토지 바깥쪽이죠. 그러니까 지적도 내에는 아니고요. 바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 연못을 말씀드립니다. 상부에서 바라본 토지적도 경계선의 모습입니다. 파랗게 된 부분 쪽이 도로 쪽하고 저 끝쪽이 대지가 있게 되는 거죠. 사실 뭐 633평 하면 작은 토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건축을 하면은 30평, 40평 짓지 않습니까? 집을. 그렇게 되면 이제 주차장 또 텃밭 해가지고 한세 분이서 올려 사셔도 딱 좋은 그런 토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라 그랬죠. 건폐율 40%, 용적률 100%인데요. 633평에 40%에 해당되는 바닥 면적을 4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그러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발 행여가 잘 나죠. 구매하시는 분의 취향에 따라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 토지 633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요. 이건 단독주택 한 채와 그리고 부속 창고 2개동이 있다 그랬죠? 모두 건축물 대장이 있는 그런 부동산입니다. 저 끝에는 이제 전봇대 있는 데는 그 연못도 하나 있죠? 주변이 탁 트여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드는 그러한 부동산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만 해도 이제 새마을IC까지 10분, 원주 시내까지 30분, KTX역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아주 양호한 교통망의 부동산인데요. 횡성, KTX, 그리고, 새마을IC하고 10분밖에 안 걸리지 않습니까? 원주도 뭐 30분밖에 안 걸리니까 아주 양호한 교통망의 전원 마을의 부동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격도 뭐이 정도면은 괜찮고요. 두세 분이 어울려서 구매하셔서 나누어서 활용을 하셔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정금리에 위치한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단독주택 한 채, 부속창고 두 개, 총면적은 633평입니다. 새마을IC까지 10분, 원주 시내 30분, KTX역까지 15분밖에 걸리지 않는 양호한 교통망에 있는 계획관리지역 토지 633평을 여러분에게 소개드렸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잊지 마시고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살짝 체크해 주시면 더욱더 고맙겠습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